만나서 반갑습니다. 뽀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총용 광섬유 옵틱 전문 제작회사인 트루글로사에서 출시했던 실총용 광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섬유 옵틱이 달리는 제품들이 종종 존재하는데, 이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광섬유 옵틱은 사실은 실총용 광섬유와 다르게 이 광섬유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싸구려 형광 아크릴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71만원 정도의 튜닝 비용이 들어간 마루이 MMP9과 비교했을 때 해당 모델에는 실총용 옵틱이 달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비교해보니까 진짜 이 광도, 즉 직광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어둡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던 중에 국내 TMC 기어에서 4,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 약 총기 넉넉하게 잡아서 3개에서 4개 이상을 교체해줄 수 있는 분량이 되고요. 이 사이즈도 가늠자, 가늠자용으로 각각 2mm, 1.5mm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크게 4가지, 여기 보이는 초록, 그리고 파랑, 주황, 빨강색으로 4가지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제가 사용하는 이 섀도우2에 장착을 하러 이동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섀도우2 두 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측은 트루글로사의 사이트가 이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은 순정 상태 그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우측에 있는 트루글로사의 사이트가 더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지금 이 트루글로사의 제품을 장착을 하다가 다 제가 빨아 먹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트루글로사의 제품과 그리고 일반 PMMA제로 되어 있는 광섬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 튜닝이나 아니면은 건축에 사용하는 광섬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PMMA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회사는 토레이 혹은 미츠비시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1m에 약 1200원대 해서 2m에서 한 2400원 정도에 샀는데요. 일단 아주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데 과연 그만한 밝기가 나오는지가 좀 궁금한 편이고요. 또 장착하는 느낌은 똑같기 때문에 비록 재료가 없어서 이렇게 미츠비시 제품으로 장착을 하지만은 트루글로사의 광섬유와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 트루글로사의 광섬유 사이트와 미츠비시의 광섬유 사이트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정 광섬유 사이트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으로는 잘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벤치 등을 이용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벤치가 없어서 손톱깎이로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손톱깎이를 꺾게 되면은 이렇게 갈라지면서 쉽게 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날카로운 물체로 꾹 눌러주면은 분해가 되죠. 실제로 트루글로사의 제품은 5cm 크기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뒤쪽을 불로 좀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여줍니다. 자, 이러면 한쪽이 완벽하게 고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편 면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커팅이 된 상태고 사실은 이 정도로 그냥 쓰셔도 되고요. 한 번 더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실 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터를 이용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보았는데요. 우측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문 광학 옵틱 회사인 트루글로사에서 제작한 광섬유 옵틱이 달려있고요. 좌측은 미츠비시 일반 광섬유가 달려있는데요. 같은 광섬유이긴 하지만 확실히 봤을 때 차이점이 있죠. 색깔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측에 있는 트루글로사 제품이 더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좌측에
미쯔비시 제품, 저렴한 제품은 순정 방송류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더 밝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 국내에 재고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트루글로사의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밝다는 생각이 들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좌측에 이 제품은 굳이 돈 주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상황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이 트루글로사 제품의 녹색 제품은 품절된 상태고요. 현재 재고가 남아있는 것은 오렌지 색깔과 빨간 색깔 두 개가 남아있으니까 그마저도 금방 재고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면 바로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